오늘도 태금박을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태금박입니다. 뚝바TV를 내가 조금 봤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반가워할 만한 분이세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노숙 정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랑 같이 차박을 나왔습니다. 지금 유리 창문 가리개 세팅을 하고 계세요. 원래 혼자 나오려고 했는데 저 아버지가 같이 간만에 차박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나왔거든요. 저녁을 드시면서 술을 한잔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해놓고 택시 타고 가서 저희 아버지 차를 다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랑 둘이 같이 자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차를 두 대 가져와서 한 대씩 따로 자고 싶대요. 아들이랑 자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지. 나랑 뽀뽀도 못하나? 치지 마라. 아유, 변했어. 아. 여기로 세팅할까요? 이거 사든지, 이거 여기 안 났나? 그거 누가 살래? 아니, 넓은 데서 하죠. 네, 여기로 일단 음식을 가져와서 밥부터 먹을 준비 좀 할게요. 배고파 죽겠거든요. 자, 여기 또 오늘 맛있는 특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클래스 있는 스타렉스로 들어왔습니다. 세팅 한번 해볼까? 창을 일단 펴고. 차박 고수의 세팅입니다. 진짜. 이렇게 안 갔나? 과메기가 없노? 저랑 걸어봐. 이빨자는 다 들고 왔는데 과메기가 없어요. 과메기가 밑에 다른 거야? 밑에? 여기 밑에 있네. 아, 여기 있네. 아니, 아빠 이거 혹시 유튜브 각보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뭐야? 아, 저 김이랑 과메기까지 저기 있었네요. 이거 많은데 절하다 말이야. 뭐 찌포하고 뭐야? 이건 또 주스 가란 거. 소주.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양 빠질. 양 빠져. 뭐 골고루 많이 해놨다. 또 오랜만에 니하고 한잔 먹네. 손기술 나왔다. 자, 여러분 올해 첫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지금 들어갈 철이다. 자, 과메기 막바지 과메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건배한 맛이죠. 참. 건배 드시죠. 저는 내일 출근은 안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셔야 돼서 아침 일찍 가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늦게 일어나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차 타고 가시고 저는 그냥 자다가 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먹는 모습을 찍어줘야지 또 만족스럽게 집에서 보시거든요. 자, 이렇게 올리고 마늘이랑 고추를 하나씩 딱딱 올리고 이거는 쌈장에 푹 찍어서 자, 요래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김까지 이렇게 딱 올려야 돼요. 이렇게 가메기의 완성은 김이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빠 어제도 차박 갔다 왔죠? 주말 되면 이제 집에 못 붙어있는다. 짐승이 하고 버릇이 되었고 어제 가도 나가고 헤매고 다녀야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적적하니까 캠핑카 하나 꾸며가지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스타렉스 캠핑카는 만족해요? 아니, 캠핑카 그런 걸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 데일리카로 쓰려면 스타렉스가 최고긴 하죠. 그래, 이거는 뭐 볼일도 보고 차박도 하고 밖에서 보면 포가 나니까. 캠핑카 따로 있으면 좋긴 좋지. 아, 아빠 내 유튜브 얼마 출연 안 했는데 저번에 회사에서 누가 그 알아봤다면서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 유튜브 혹시 안 나왔어요? 이라 하더라. 그래갖고 겁이 나갖고 이제 안 나오게 됐다. 알아봤어. 많이 알아볼 만큼 내 채널이 영향력 있진 않아요. 오늘 특별 출연했는데 뭐 좀 떨어진 거 있나? 보너스. 아.
흑과TV 복지 보너스 우리 웅맘한테도 없는데 아빠가 특별 출연 해줬으니까 조회수 나오면은 수익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한 조회수 만 정도 나오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15,000원 주다가 이거 과메기 값도 안 나올걸요? 일단 나오면 드리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비로 그런 거 바라겠나? 바랬다가 지금 돈 듣고 다시 말 바뀐 거 아니에요? 몇십만원 되면 몰라도 15,000원 아니 이 조회수 터질 수도 있잖아요. 터지면 많아지나? 조회수 잘 나오면 계속해서 출연한다고 하면 저 힘듭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차병 나오면 조리하는 것보다 간단히 도시락 같은 거 싸워서 먹는 게 제일 최고죠. 너만은 뭐 집에 묵다 남은 음식 저 반찬 다 싸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서 뭐 처리 못하는 거 밖에 나가고 다 처리하고 온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만큼 다 맛있잖아요. 뭘 먹어도. 그래, 그래 뭐든 맛있다. 그래 뭐 솔직히 식당에서 사 먹는 거만 차라리 더 낫더라. 또 채워놓고. 근데 확실히 차 안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게 제일 좋다. 그래.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 저런데. 여기 뭐, 가스레인지 일단 하자. 찌뽀 냄새 너무 좋은데. 반동 가맹이 먹었는데 찌뽀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막 허기가 지네요. 한잔 더 먹자. 옛날에 산타페로 처음에 차 나갈 때 얘기 좀 해줘요. 낚시하다가 피곤하면 거기서 잠깐 쉬고 하는 게 그게 시초지. 컸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스트레스 이걸로 바꿔갖고.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낚시를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해놓으니까 들어오면 잠들어 보면 다음날 아침에 낚시하러 가기가 이거 잠자러 온 얘기라. 밤새도록 잠만 자고 가는 거라. 네. 맞아, 저희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에이 낚시하러 왔다가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요새 무시동이 때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얘가 있으면 잠 오는 거라. 잠깐 쉬었다가 나온다 그러지. 눈 뜨면 아침에 와. 아침 되면 또 날씨 때 커서 아침에 오고. 그럼 쉬자 싶어가 드라 누워보면 눈 뜨면 잠도 안 자는다. 날씨 때 폈다 접었다가 고기는 못 잡고. 네, 그게 단점이다. 캠핑카 이거를 한 지 좀 됐거든요. 만든 업체가 1년 만인가 사라졌어요. AS 받을 때도 없고 그랬는데 다시 캠핑카를 꾸민다면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뭐 처음에 뭐 모양 좀 내고 이란다고 업체에서 이게 해놨고 그리고 지휘다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한다 하면 이런 거 싹 없애두고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느린 게 좋아. 아, 침상 공간 넓게. 침상 그렇지. 요것도 떠들고 그냥 쫙 펴고 옆에 여기 수전이 있는 것도 있던 것도 그 자리거든요. 여기도 원래 다 개수대였거든요. 다 뜯어버렸어요 그냥. 최고 넓은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수납함 그 짐 밑에 뭐 열면은 낚싯대하고 다 장비 다 들었거든.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리고 보면 유난히 이 차가 아닌 게 폭이 되게 커요 이게. 여기에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실제로도 여기 같이 자면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내 혼자 이거 잘났고 이랬는데 엄마하고 같이 다니고 그냥 따라다니기 넣었었어. 이거 실제 엄마하고 같이 자도 빠듯해. 아니 제가 퇴근박을 하는 영상을 최근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먹고 바로 자지 말고 산책 좀 하고 해라. 제가 아무리 그래도 참 여기서 먹고 바로 자고 그냥 여기서만 있겠어요. 한 바퀴 돌고 그러는데 영상으로는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돌아다니라. 내가 봐도 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의심할 만하네요. 아 인정합니다. 먹기만 하고 산책을 안 한다 해서 인증으로라도 하려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와 여기 이쁘게 해놨네. 여기저기 이렇게 물도 반짝반짝하고. 낚시 같은 건 위험해서 못하겠다. 방파제 데트란 포트인가? 다 거기 위에 올라가야 돼서. 그런 데서는 낚시 위험해서 하면 안 되죠. 빠지는 건 나도 내 눈으로 몇 번 봤다니까. 아, 진짜요? 두세 번 봤다니까. 그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빠지면 여기는 진짜 사람 찾을 수가 없어, 그죠? 여기가 들어부터 좀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발을 잘못해서 탄 미끄러지면은 원체가 이 동글하기 때문에 절대 잡을 데가 없어. 발 헛디딱한 빠진다 이거. 오늘은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둘이서 차박을 나왔는데 뭐 소주 마시면서 카메라 끄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나면 다음번에 좀 자주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경상도 남자들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서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게 있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지금 여기가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막 배들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뭐 방송도 나오고 그러네요. 확실히 바닷가 주변에 오면 원래 그 바닷가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부터 엄청난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아직도 빗발이 좀 난리네요. 밤새도록 비 오다가 아침에 돼서 조금 그치는 것 같더니 지금 또 비가 오네요. 아침에는 어제 제가 간단하게 먹으려고 삼각김밥 사왔거든요. 삼각김밥이랑 탄산수입니다. 원래 컵라면을 살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물 끓이고 이런 게 또 귀찮아서 그냥 삼각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안 넘어간다. 여러분 아침 먹고 하는 고당새 벌써 날이 많이 밝았습니다. 지금도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저는 1박 2일 동안 짧지만 저희 아버지랑 같이 차박도 하고 나름대로 오늘 뜻깊고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집으로 가자.